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검도를 시작하게 되었나? 2007년 3월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됩니다. 비교적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퇴근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검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좀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곁에 누군가가 생기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도였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교대역 근처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이화검도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07년 4월 하순경입니다. 검도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검도 동아리 학생들의 모습을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검도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두 번째, 검도가 가져다 준 것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는 일주일에 두번 혹은 세번 정도 검도장에 나갔습니다. 오라는 곳이 없어도 항상 같은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땀을 흘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맥주도 한두 잔씩 함께 했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내 모습을 관찰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도장 관원들도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보고 자세를 교정하고 좀더 나은 나의 모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가한 주말에는 실업 선수들 대회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검도 부위의 운영자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검도에 무척이나 빠져 살았다는 표현이 딱 적절합니다. 사실 검도는 아주 단순한 운동입니다.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찌름 이렇게 네 가지의 기본 기술이 있습니다. 이를 응용하는 기술도 물론 있고요. 단순하지만 반복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빨라지고 세련되어집니다. 자세가 좋아지고 겸손해지고 차분해지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바로 검도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죽도를 맞대고 수련하기 때문에 사회성, 사교성 등에도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도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검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하겠습니다.